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누리호가 날아올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총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며 북한과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넘어 우주까지 경쟁하게 됐는데 이번 3차 발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제 북한도 눈여겨보고 있다. 우주 속 모든 과학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 이클립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누리호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5월 24일 오후 6시 24분에 세 번째 누리호를 발사하는데 그래서 가져온 오늘의 이클립, 바로 이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나사가 아니라 나다인데요. 언뜻 보면 그냥 나사 패러디한 거 아니냐, 이거 짝퉁 같긴 한데 이제 약자로 보면 내셔널 에어로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바로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로고입니다. 오늘 누리호 얘기하는데 이 클립 왜 들고 온 거냐?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도 올해 정찰위성 쏘겠다고 했죠.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환경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로켓, 그래서 우리와 북한의 경쟁이 한반도를 넘어 우주까지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지금 우주기술 과연 누가 이기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과학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2-1 정도로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순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작은 우리나라가 먼저 하죠. 1992년 우리별 1호 위성을 먼저 쏘아 올립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로켓이 아닌 유럽의 아리안 4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우리나라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건 나로호를 시작으로 봐야 하는데 나로호가 2009년 첫 발사에 그만 실패로 하고 맙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바로 다시 재정비를 해서 2차 발사를 하는데요. 또 상공 70km 지점에서 폭발을 하고 말죠. 나로호의 통신이 두절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로호 상단의 탑재 카메라 영상이 섬광처럼 밝아지는 현상을 볼 때 나로호는 일단 연소 구간에서 비행 중 폭발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북한이 한 발짝 앞서 나가거든요. 2012년도에 북한이 이제 은하 3호라는 로켓을 발사합니다. 여기에 광명성이라는 위성이 실려 있었어요. 광명성 같은 경우에는 교신이 끝내 잘 되지 않은 걸로 파악되긴 했는데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나로 1차 실패했죠. 그리고 2차도 실패했죠. 그때 막 하필 이제 북한이 성공해 버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약간 난감해진 거.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바로 직후인 2013년도에 우리도 나로호를 성공시키면서 위성을 올리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 나로호만 해도 로켓의 핵심인 맨 아래 1단이 러시아 거여가지고 온전히 우리나라 로켓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이게 100% 우리나라 로켓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로켓을 개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또 북한이 한번 일을 냅니다. 이제 2016년도에 북한이 광명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로켓을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광명성 4호 위성도 만들어서 그때 발사를 해서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 발사에 완전 성공! 근데 이게 보면 궤도가 제주도랑 오키나와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로켓인데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면 우리가 요격이든 방어든 이걸 해야 되잖아요. 위성이고 과학적인 발사다라고 주장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던 거예요. 후에 이 광명성이라는 로켓 잔해가 발견이 됐는데 혹시 지금 이렇게 언뜻 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숫자가 숨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숫자 3이 써져 있습니다.
이 로켓이 새로운 로켓이 아니고 2012년에 발사했던 은하 3호를 도색을 한 거였어요. 은하 3호의 짝퉁이라는 거죠. 국방부는 당시에 이거를 이제 사실은 미사일로 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위성의 무게도 200kg 정도로 굉장히 작고 또 로켓 페어링 부분에 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서 이거는 로켓을 이용해서 위성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ICBM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도 2022년도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인공위성 무게가 1.5톤, 200kg 안팎인 북한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막상 성능을 테스트해보니까 1.9톤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초 설계보다 누리호 무게도 줄었고 속도는 더 잘 붙는다고 하네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위성을 먼저 쐈고 북한보다 자국 로켓으로 만든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는 늦었지만 우리가 또 누리호를 통해서 더 높은 페이로드의 위성을 올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이기고 한 번 졌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공위성을 띄우는 게 목적이고 북한은 애당초 미사일 발사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로켓 발사 기술력을 확인하려면 사실 북한의 ICBM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켓이랑 미사일은 둘 다 90도로 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위성의 궤도와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날아가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발사하거든요. 그래서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사선으로 날아가게 됐죠. 근데 이제 ICBM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90도에 가깝게 수직으로 쏩니다. 이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통해서 6200km 상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사선으로 쐈다 이러면 6200이 아니라 15000km, 그러니까 미국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누리호는 위성 투입 궤도가 700km라고 하잖아요. 그죠. 북한이 6200km까지 날아갔다고 하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죠. 저도 이제 고도만 보면 그래도 높은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고각 발사를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기가 아니니까요. 근데 굳이 고각 발사를 했다고 치면 우리도 이제 6200km 이상 올라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 이제 엔진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개가 있죠. 이게 러시아의 RD-250이라는 엔진 두 쌍짜리 두 개를 단 거예요. 그래서 추력이 한 160톤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는 추력이 300톤이죠. 그러니까 누리호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요. 물론 얘가 조금 더 무게가 가볍고 누리호는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리호 추력이 더 크기 때문에 날아가는 성능 자체는 비슷할 것이다. 게다가 누리호에 실려있는 페이로드가 훨씬 더 크고 탑재할 수 있는 중량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성 17형 다음에 최근에 화성 18형을 발사하는 데 성공을 했죠.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아리랑 3A라는 위성을 러시아가 개발하기도 했고 우크라이나의 로켓이기도 한 드네프르라는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드네프르가 사실은 소련이 만들었던 R-36이라는 ICBM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ICBM이랑 로켓 기술은 거의 같은 기술로 봐야 하거든요.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했는데 그걸 뭘로 쏠진 몰라요. 근데 이미 발사장을 만들어 놓고 위성을 어떤 발사체에 실었다고 해요. 근데 그 발사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화성 18형으로 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화성 18형은 발사대가 따로 필요 없으니까. 그럼에도 화성 18형이나 화성 17형의 엔진을 개량한 뭐 차세대 로켓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화성 18형을 쏜다 치면 탑재 중량이 1톤에서 1.5톤이니까 북한도 1톤급 위성을 아마 우주 궤도에 올리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실제로 1.5톤 위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지금 저희가 누리호랑 미사일을 비교하고 있긴 한데 사실 둘은 목적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1대1로 비교하는 건 원래 불가능해요. 그렇죠. 날아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로켓은 우주로 발사하는 게 목적이고 미사일은 다시 되돌아오니까. 로켓 같은 경우에는 먼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체의 성능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사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확보되면 더 이상 이제 추진력을 늘릴 필요는 없죠. 그때부터는 오히려 대기권 재진입 같은 좀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ICBM들은 이제 우주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돌아오는 재진입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거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 그 기술은 없지 않나요? 아직 우주에서 뭘 가져온 게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제 이걸 우리나라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별 이호라고. 아니 그 자막을 달아놓으면 어떡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1993년도에 쌓아올린 위성 우리별 2호입니다. 근데 우리별 2호는 이제 사실상 우주에서는 우주 쓰레기라고 생각되는 느낌인데 이걸 다시 되돌아 가져왔을 때 뭔가 이득이 있을까요? 저 사실은 이제 고철 덩어리니까 이걸 가져왔을 때 이득은 없는데 이걸 가져오는 과정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일단 우리별 2호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속도를 맞춰야 돼요. 그럼 그 속도를 맞추려면 위성을 똑같이 쏴 올려야 되고 이 위성이 가까이 다가가야겠죠? 이거를 랑데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성을 잡아요. 이게 도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별 2호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 랑데뷰 기술과 도킹 기술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잡힌 우리별을 다시 지구로 되돌린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되는 거죠. 근데 운석이 타버리는 것처럼 대기권에 들어오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별을 어떤 캡슐에 씌워서 지구로 다시 되돌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얘는 사실 우리별 2호가 아니라 3호인데 우리별 2호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별 2호를 잡아서 대기권으로 진입시킨 다음에 태워버릴 거예요. 그냥 그때는 사실 기술 개발의 전 단계라서 이제 도킹과 랑데뷰 기술, 그다음 대기권으로 속도를 줄여서 다시 떨어지는 거 이것까지만 해볼 거고 아마도 이제 우리별 1호나 3호를 이제 가지고 돌아오는 것까지 그때는 어떤 이제 캡슐에 실을 거예요. 근데 그 캡슐의 모양이 아직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별을 담을 수 있는 형태의 보관함을 만들어서 그거를 열에 견딜 수 있고 떨어졌을 때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해서 되돌아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별을 지구로까지 되돌리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재진입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재진입 기술도 있고 누리호도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ICBM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왜냐면 비슷한 기술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치 ICBM을 개발하듯이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목적에도 맞지 않고 물론 네.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응용해서 로켓이 ICBM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지만 누리호는 전혀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처럼 군사적인 이유로 이런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샘플을 귀환시키려고 이 재진입 기술을 과학적인 목적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위성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런 재진입 같은 첨단 기술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ITAR라고 하는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로 막혀있기 때문에 국내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방금 소개해드릴 우리별 귀환 계획 같은 경우에도 누리호 6차 발사, 이게 2027년에 있거든요. 이때 시도가 되기 때문에 이번 3차 발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3차 발사의 성과가 이제 북한도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리호가 진짜 꼭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우주소 모든 과학 이야기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에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럼요. 만감부 많이 봐주세요.